두 번째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좀 빠뜨린 분들 또 귀한 분들 오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카 갤러리의 강현성 관장이 모셨습니까? 네. 네, 범패박물관의 김능화 스님 관장님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예. 아, 뒤에 계시네요. 아, 뒤에 계시네요. 네. 그리고 한국영화배우협회 김국현 부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네네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빠진 분이 계시면 나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연을 소개해 드리죠. 12채 교방장구춤이라는 무대입니다. 저도 행사 사회를 웬만하면 다 봤는데 참 귀한 춤인 것 같아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12채 교방장구춤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교방 대정권번에서 추어졌다고 합니다. 장구를 메고 흥과 멋을 자아내는 춤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공연 김승혜 선생님의 공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12채 도방 장고추 김승현 선생님.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는 그 장고라는 악기가 약간 좀 남성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다루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소리도 멀리 퍼지고 이런 악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미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